이렇게 삶았어요. 이거 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. 우유 꼭 필요합니다. 엄청 맵거든요. 여기다가 이거는 도전장이 아니에요. 그냥 비빔면 수준. 내가 목범을 찍게 될줄이야. 저 목범 쪽으로 나가야 되나요? 이번에 일단 이것만 먹어볼게요. 얼마나 맛있을게. 이것도 매워요. 이것도 매운데? 여기다 도전장 넣어. 넣을까요? 말까요? 나 죽을 것 같은데. 벌써 입가가 빨개지는 것 같아. 아니 이거 도전장 안 넣은 건데 매워요. 근데 솔직히 불닭보다 조금 안 매워요. 네, 도전장 넣어볼게요. 아 손가락이 무너졌어. 도전장 피 넣어요. 피 피 이거 있잖아요. 이 소스 보잖아요. 보기 말로 땀이 나요. 그 맛을 알아가지고. 그래서 지금 머리부터 땀이 나고 있어요. 아, 우유 먹으면 돼. 저 당분간 안 보이지도 몰라. 우유 먹으니까 조금 나요. 눈물 나요. 아 이건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맵다고 했었으니까. 근데 어차피 이거 먹어서 없애야 돼요. 이거 딱 하나 남아가지고 계속 굴러다녀. 아 눈물 나. 아 눈물 나는 거 뭐죠? 입에서 불러오는 것 같아요.
이렇게 먹어보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다시 또 올라와요. 아, 우유 묻히고 난리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. 지금 운정신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아 너무 저는 블로그에도 그렇지만 코만 공개 안 해요. 코가 제일 못생겨서. 우유랑 먹으니까 좀 멍한데 어우 죽을 것 같아. 상상도 못했어. 진짜 앞날은 예측할 수 없나봐요. 지울 수도 있겠는데요? 이거는 진짜?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으실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지금 안 되네. 저거 우유 한 톡 다 먹을 것 같아. 레전드 영상이 되는 거죠. 이 모습을 놔두고 살을 열심히 빼서 예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. 아, 지금 핸드폰 화면에도 소스가 튀었어요. 매워. 제 눈부실래? 울고 있죠. 근데 자꾸 도전하고 쉽게 만드는데요? 아, 콧물 나. 여러분들의 응원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. 아, 잠깐만. 아, 입술 닦는 것도 이제 난리 났어. 닦아야지, 매마다. 아, 콧물 나고 난리 났어. 다 먹었죠?
이래서 우유가 집에 꼭 있어야 되나 봐요. 어. 바이바이.